네,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이렇게 반 개씩 잘라서 먹어보도록 할 건데, 두 개는 많으니까 반 개씩 자른 거죠. 새우맛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뇨터치 럼버입니다. 오늘은 당뇨 미식계 혈당 테스트인데요. 최근에는 거의 라라슬 시리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연속으로 찍고 있어요. 당뇨 관리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라라슬인데 저당 아이스크림으로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라라슬 초코바 아이스크림하고 크림으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다 보시고 추가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스크림인데요. 생우유 모나카하고 초콜릿 모나카 두 가지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겉에가 과자로 되어 있죠. 그럼 먼저 칼로리하고 영양 정보를 살펴볼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영양 정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가지고 초콜릿 모나카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 칼로리는 125칼로리고 총 탄수화물은 21.5g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당류가 5g이고 에리스리톨이 3g, 알룰로스 2g, 식이섬유가 7g입니다 총 탄수가 21g이라고 해도 대체당과 식이섬유를 빼면은 실질적으로 탄수는 당류 포함 10g 미만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성분이면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각각 4개씩 들어있는 세트를 구매했고 가격은 초콜릿 맛이 7,900원 정도 했고 생우유 맛이 8,100원 정도 했는데, 이 가격은 수시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이렇게 반 개씩 잘라서 먹어보도록 할 건데, 두 개는 많으니까 반 개씩 자른 거죠.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거고, 그럼 먹기 전에 혈당 체크해보고 맛 평가 그리고 혈당 체크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먹기 전 혈당을 체크를 해볼 건데요, 지금 시간은 10시 45분입니다 혈당은 100 나왔습니다. 그럼 30분 안에도 체크해서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생우유를 먼저 먹어볼 건데 겉에는 이렇게 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신제품은 아닌 것 같고 나온 지 좀 됐었는데 저는 먹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맛을 먹어볼 거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게 단맛이 우유 단맛 있잖아요. 우유 단맛이 진하게 나가지고 되게 맛있습니다. 과자는 뭐 그렇게 바삭하진 않은 것 같아요. 과자가 그렇게 바삭하진 않은데, 근데 그 쌀과자 느낌 있죠? 쌀과자. 그 쌀과자 느낌이 많이 나서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생우유맛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초콜릿 맛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초콜릿 맛이 아직 좀 들로 갔네요. 보시면은 여기 안에도 초코 아이스크림이 꽉 들어가 있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는데 라라스윗이 초코 맛을 되게 잘 낸다고 했었는데 이 모나카는 생우유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맛있기는 한데 생우유 맛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다 먹었고요. 정말 금방 먹었어요.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30분 안으로 혈당 체크해서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30분째 지났고요. 혈당 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30분째 혈당은 123 나왔습니다. 한 23 정도 올랐네요. 그럼 30분 뒤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고 1시간째 혈당은 131이 나왔습니다. 네, 1시간은 30분째 혈당이고요, 95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2시간째 혈당이고요, 90 나왔습니다. 혈당은 이 정도면 괜찮죠? 2시간째 혈당이 제법 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혈당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뇨 미식회 라라스윗 모나카 초콜릿 맛하고 생우유 맛 테스트는 마무리를 했고요. 보시는 것 같이 결과가 나왔고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괜찮은 간식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고, 근데 역시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아이스크림이 가끔 생각나면은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혈당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유가 충분히 되겠죠. 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좋은 음식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원하시면은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주시고, 더 가까운 소통을 원하신다면은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방 인원들도 많이 들어왔고 소통이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같이 당뇨를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거는 내가 건강관리를 같이 한다는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